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오늘은 4월 10일입니다. 아, 수요일. 투표하셨습니까? 예, 하셨겠죠. 예. 사전 투표했었습니다. 네네. 저도 뭐 야구 때문에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사전 투표하고 오늘은 좀 편안하게 야구장으로 나섰는데요. 주중 3연전 중에서 딱 중간 2차전 경기인데 오늘이 쉬는 날이라서 그런지 뭔가 좀 일요일 같고 그렇습니다. 2시 경기라, 그죠? 그렇죠. 예. 주말인 것 같습니다. 자, 캐스터 김동현이고요. 염종석 야구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오늘 롯데자이언츠와 삼성라이온스 주중 3연전 중에서 둘째 날 경기 사직에서 함께하시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보니까 들어오시는 모습을 딱 봐도 오늘 양쪽 1루, 3루 뭐 외야 다 찰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투표는 다 하고 오셨는데 지금도 많은 관중 오시 예, 예. 계시는데 투표 다 하신지 모르겠네요. 예. 삼성과 롯데 어제 롯데 자이언츠가 분명히 굉장히 선취 득점을 하고 경기를 잘 이끌어 오다가 이제 6회에 나균환 선수 투수 타이밍을 약간 미스하면서 석점을 내줬고 그 이후에 나선 구승민 선수가 또다시 두 점. 그러면서 이제 한꺼번에 좀 무너진 경향이 있는데 오늘 그 주인공 김지찬 선수가 1번 타자로 삼성 라이온스의 리드오프로 나서게 됩니다. 깜짝할 사이 홈런 쳤죠, 그죠? 예예. 우리도 뭐 대타 나와서 수시간에 뭐 얘기하다 보니까 맞는 순간 그냥 넘어갔는데. 네네. 뜬금없이 때렸다 이런 표현인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결국 이제 투수 타이밍이었죠, 그죠? 네네. 100구를 넘어서 넘겼기 때문에 이거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약간의 언급은 있었는데 결국 그건 벤치의 몫이고, 그죠? 감독 그렇죠. 코치, 코치의 몫이기 때문에 결과론을 가지고 저희가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예, 우리 염정성 해설위원님의 가장 큰 뭔가 해설상에 돋보이는 점은 결과가 났을 때 그 옛날 해설하시는 분들 그런 거 있거든요. 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투수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염 해설위원님은 늘 딱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게 뭐 실패했다면은 뭐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고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아마 우리 팬들도 아 염연님 인품이 훌륭하신데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어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많은 팬분들 중에 뭔가 호통치고 뭔가 이 단호한 얘기도 해주고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 해봤고 해봤는데 이게 참 타이밍 잡기가 어렵고 뭔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뭐 밑에 벤치에서 심리적 위축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뭔가 제가 얘기하고 저기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서 안 맞았을 때 그러더라 그러니까. 염정사 해설위원이 되게 화 많이 났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물론 뭐 코치진들이야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선수들이 혹시라도 영향을 받을까 우리가 같이 응원하는 입장에서 그죠 우리도 뭐 방송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도 들어오시고 하는데 이 모든 어떤 야구팬분이나 우리나 밑에 있는 선수들, 코치들 모두 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응원하는 심정으로 좀 많은 질책이나 뭔가 잘못했다는 지적보다는 좀 더 감싸주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방송하는 우리 해설하고 캐스트하는 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많은 팬분들도 물론 뭔가 왜 이걸 안 바꿨냐 바꿨냐 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방송하면서 또 선수들한테 넘겨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댓글을 좀 볼까요? 오늘도 많이들 빨리 들러주시네요. 오늘 등록과 말소가 좀 눈에 띄는데 등록이 세 선수입니다. 김민석 선수, 정현수 선수, 임준석 선수. 1군 말소된 게 한현희, 장도성, 구승민입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이제 구승민 선수가 끝내 2군행을 갔다. 아무래도 이제 FA가 있기 때문에 2군에 내려가는 그리고 1군에 이제 출장 일수 이런 것들 때문에 팬들이 걱정을 좀 해주시네요. 어제 뭐 김동현 앵커 저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있습니다. 분명히 150일 등록이 되면은 FA는 되기 때문에 네네. 물론 저 벤치에 있는 스태프들도 그 생각을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네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 어저께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본인이 1군 마운드에서 던지면서 자신감을 찾아야 될지 아니면 예예. 조금 더 이 상황을 스텝에서 회피를 시켜주는 거죠. 좀 마음 편하게 그래가지고 뭐 열흘이든 뭐 2주든 해서 빠져서 2군에서 조금
몸을 컨디션 조절하고 네, 다시 올라오는 게 좋을까 하는 얘기는 했었는데 결국 예. 이제 김태형 감독도 결단을 한 거죠. 그냥. 결단하고 2군에 보낸 거고 아마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김 감독님, 뭐 내가 좀 더 빠른 타이밍에 바꿔야 한다. 원래 투수 교체할 때는 계산하지 않는데 타이밍이 늦었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였어야 하는데 내 미스다. 라고 기사에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댓글창에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감독이 그래 내가 미스야 라고 해버리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화이팅!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 대학야구라는 걸 뭐 계속 해보지만 4시즌째 하고 있는데요. 예예. 프로야구만큼의 어떤 타이밍을 급하게 갖고 가는 건 아니지만 항상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할 때 조금 한 타이밍 앞에 바꿔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좋은 선수기 때문에 잘 던지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놔뒀다가 뭐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어디처럼 그냥 탁 큰 거 맞아서 뭐 1루주 2루주자 들어와가지고 네네. 역전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조금 타이밍이 빠르다 할 정도로 좀 바꿔주는 게 좋은 결과의 어떤 퍼센테이지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오늘 눈에 띄는 건 확실히 2번 타자 김민석 선수입니다. 내 복사근 부상 때문에 뭐 시즌 시작도 못하고 그렇게 아웃이 돼가지고 지금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몸 추스르는데 마음도 좀 급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김태형 감독은 이제 2군에서 1군으로 올려서 선발 출전 2번 타자로 등장하게 되는데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많은 시즌을 뛴 베테랑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아마 본인은 지금 올라왔을 때 뭔가 컨디션이 다 안 올라왔다, 뭐 빨리 올라왔다, 아 이거 잘 될까 하는 걱정은 조금 있을 겁니다. 예예. 있을 건데 그래도 작년에 이 선수가 1군 무대에서 어떤 환희라든지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응원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그리웠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이 그리웠겠죠. 예. 그리고 김민석 선수가 저희 이제 괌 스프링 캠프에서 그 윤동희 선수와 인터뷰한 게 있는데 정말 다부집니다. 그리고 정말 승부욕에 꽉 차가지고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야물딱진 플레이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FA 선수들을 오늘 대거 기용을 했습니다. 5번의 노진혁 그리고 9번의 유광남 선수인데 어제도 유광남 노진혁 대타로 나와서 본인의 역할 전혀 못했거든요. 뭐 어떻게 이거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참 시즌 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노진혁 선수나 유광남 선수 모두 어떤 프로야구 이 판에서는 베테랑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베테랑 선수는 보통 좀 스타트가 좀 늦어요. 늦은 감이 좀 있는 게 보통 스프링 캠프하고 연습 경기하고 시범 경기할 때 서서히 끌어올리거든요. 그런데 예, 예. 우리 어쨌든 많은 페이를 주고 이 스카우트 했지 않습니까? 예. 팀에 큰 도움이 돼야 되는데 현재 시즌 초반에는 지금 두 선수가 너무 빈약합니다. 네네. 사실 뭐 공격력이나 이런 게. 그런데 앞으로 잘 해줄 거라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긍정적인 에너지 우리 팬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조금 네네. 더 지켜보시고. 이학주 선수가 3루수로 나서게 되고 손호영 선수가 2루수 그리고 이제 최항이 1루수로 나서게 됩니다. 정훈 선수가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싹 뭔가 물갈이를 한 것 같은데 이 타순을 보면 노진혁과 유광남이 과연 이제 요소요소에 본인의 역할을 잘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어제 투수 리드에 대해서 정보근 선수가 잘 하다가 마지막에 조금 투수 리드가 좀 아쉬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투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투수도 그렇고 실투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뭐 1회부터 9회까지 볼 배합 잘하고 다 안 맞으면 제일 좋죠. 네네. 근데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항상 보면은 타자들이 어느 정도 때려줘서 점수도 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됐다면 어저께 홈런 한 방도 뭐 크게 투수라든지 포수가 그렇게 아 그때 왜 그걸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타자들이 좀 쳐줘야 돼요. 그렇죠. 예, 너무 안 치니까. 아니 사실 예. 3런 맞긴 했지만 퀄리티 스타트에 가까운 그러니까 5와 3분의 1이닝 하고 3런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발 투수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죠. 좀 극적인 장면은 맞는데 그건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6회 그 하나에 왜 그 볼을 던졌느냐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은 네네. 게임 전체에서 왜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말하기에는 투포수가 그렇게 얘기하면 예, 안 되죠. 그렇죠. 예예. 예. 어찌됐든 오늘 김민석 선수도 올라오고 노니오 선수 5번, 유강남 선수가 9번, 그리고 이학수 선수가 3루, 손호영 선수가 2루, 그리고 최양 선수가 1루, 노진혁 선수가 6역. 요 짜임새는 올 시즌 처음입니다. 아, 이게 참 지금 상황을 대변하는 겁니다. 롯데가 너무 지금 외야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야가 진짜 어느 한 포지션에 이 선수다 하는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오늘 오늘 다들 예 좀 배트가 터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고 또 일요일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어서 아마 그 기운 때문에 4월 10일 일찌감치 투표하시고 야구장을 찾은 수많은 부산의 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좀 선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김원곤 선수가 좌전한타, 우전한타, 볼넷, 좌측이 없는 볼넷. 그러니까 볼넷도 이건 이제 마지막이니까 4타수 3안타 1볼넷이니까 그리고 안타 중에 하나가 좌측이 없는 투런 홈런입니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타자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 어제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홈런은 이제 김지찬 선수의 홈런은 맞지만은 네네. 어떤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와 버리는 홈런은 결국 김원곤 선수의 홈런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경기에서 반드시 좀 승리를 해서 예, 연패는 도저히 안 되고 또 위닝 가야죠. 그렇죠. 네네.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되는 선수 오늘 윌커슨과 코너의 대결인데 확실히 선발 투수 면에서는 윌커슨이 좀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좀 우위에 있겠죠. 예, 작년에 어떤 경험을 했었고 그죠. 네네. 작년에 어떤 좋은 투구를 해줬기 때문에 올 시즌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닝을 조금씩 이제 늘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1선발로서 오늘 투수의 어떤 무게감은 윌커슨 쪽에 더 주고 싶네. 예. 네네. 오늘 삼성 팬분들도 들어와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대구 TBC, 부산 MBC, KNN 세 개 라디오 동시 청취한다고. 중계진의 희비 중계를 기대한다고. 예, 저희가 희로 가겠습니다. 예, 대구 TBC가 좀 오늘 비였으면 좋겠네요. 감사는 한데요. 우리 저 뭐야 롯데 자이언츠들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국민의 중인데 저희가 지금 화면에 안 나와가지고 지금 그 나가나요 이펙트가? 아, 이펙트가 나갔군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예, 국민의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윌커슨과 코너의 대결. 코너 선수가 2패, 윌커슨은 1승. 자, 과연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잠시 뒤 한 3분여 뒤에 자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스, 삼성 라이온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주중 2차전 경기 사직에서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정현수 선수와 임준섭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나올 수 있을까? 정현수의 그 커브가 과연 프로 1군 무대에서도 먹힐까?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예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대학야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정현수 선수가 지명이 됐을 때 뭐 다 같이 대학야구를 하는 입장에서 저는 지도자고 선수가 하지만 기대가 많이 됐고 그죠? 시범 경기에 던지는 모습도 봤고 뭐 연습 경기 던지는 모습도 봤는데 아직까지 본인의 어떤 대학야구에서 뭐 씹어먹는다 이런 표현인데 그런 구인은 아니더라고요. 아. 네. 과연 이제 1군 무대에 올라왔으니까 어떤 투구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컨디션을 다 찾아서 좋은 투구 해주기를 또 기대해야 되겠죠. 네네. 네. 자, 롯데 자이언츠 팬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오늘은 치어리더들이 시구와 시타에 나서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이 좀 부진한 거, 낮 경기, 그리고 만원 관중, 유명인의 시구도 있습니다. 어제 그 피식대학에 세 명이 이제 시구를 해서 졌다. 어린이날, 예, 오늘은 어린이날도 아니고요. 예. 자, 이제 잠시 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공중파 중계입니다.
아니 댓글에 그런 말이 있어요. 두 분 꼭 공중파에서 뵙고 싶어요. 저희 공중파 중계예요. 유튜브 중계 아닙니다. 자, 95.9MHz 부산 MBC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